만약에 이준석 대표에게 질문권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뭘 가장 먼저 묻고 싶은지가 아니, 좀 저는 궁금한데 진짜 이게 냉정하게 저희가 봐야 예. 되는 게 언론도 이제 네. 사실 이게 사업상 하는 건데 예. 윤석열 대통령 기사 요즘 클릭수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예. 비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현실이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지금부터 나 바뀌겠다 이런 거는 흔히 그냥 신년 약속으로 나 다이어트하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으로 들리지 네. 어느 누구도 바뀔 거라 기대하지 않고 작심삼일일 거라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질문도 별로 없어요. 저 알 만큼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질문하고 싶은 것도 듣고 싶은 답도 별로 없으세요? 아니, 뭐라 얘기할지 뻔히 알고 있고 예. 그거 다 안 지킬 거 뻔히 알고 있고 네. 이게 지금 신뢰의 상실이거든요. 예. 특검에 찬성표를 던져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내일 모레 대통령 기자회견 예정돼 있고 좀 네. 쟁점사항에 대해서 입장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취지가 나와야 되겠는지. 저는 우선 대통령께서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개별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국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께서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정력적으로 민생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이제 또 사안별로 하셨는데 민심의 반향이 크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이 내는 아이디어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정을 대할지에 대한 그런 자세 전환 이런 것들을 더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물론 생각은 많으시겠지만은 백화점식으로 뭘 열고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물밑 협상 속에서 그리고 또 영수회담 자리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이재명 대표의 의사를 듣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서 좀 보수에서는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그런 태도 변화 좀 급격해 보이긴 하지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인사나 아니면 국정 전반에 있어가지고 물론 뭐 이재명 대표를 상황으로 모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하는 게 좋을 것이다 생각합니다.